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여파로 기술 기업의 돈줄이 말라가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권의 역할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혁신성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나선 은행권을 3연작 리포트로 조명합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스타트업의 생애 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은행권의 육성 현장을 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안렌즈 두 개를 단 카메라가 사물과의 거리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3차원으로 공간을 구현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제품 중 가장 넓은 화각을 지닌 이 카메라 시스템을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했습니다. 이 의료 스타트업은 심장 박동수가 갑상선 호르몬 상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디지털 워치를 활용한 갑상선 진단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을 통과하면 원격으로 갑상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플랫폼이 선보이게 됩니다.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굳이 경증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제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의 질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들 스타트업은 기업 가치 50에서 100억 원의 초기 성장 단계 기업. 사무실과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 홍보에 한창입니다. 당초 은행권은 스타트업 육성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젠 미래 기업 고객 선점이란 중기 성장 동력 확보 차원으로 발돋움했습니다. 6개 주요 은행이 요람부터 키워낸 스타트업만 1,700여 개에 달합니다. 이종산업 융합 등을 통해 육성 프로그램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은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공동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을지로를 사이에 둔 금융과 통신의 두 거대 기업이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금융그룹의 방대한 금융정보와 통신정보를 결합한 복합 데이터를 스타트업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 모델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진출할 태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들 나름대로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오늘 뭐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잘란투주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스타트업이 초기 성장이란 난관을 딛고 일어서면 은행권은 지분 투자 등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을 단행해 도약을 지원하고 수익도 거둡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 스타트업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육성 모델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